얘들아, 옛날 옛날에 맨날 거짓말만 했던 양치기 소년이 있었는데 정말 늑대가 나타나자 어른들은 소년을 믿지 않아 소년이 늑대한테 잡아먹힌 일화가 있었단다. 아 그래요? 그런데 말이다. 최근에 새로운 양치기 소년이 나타났는데 말이야. 할아버지 얘기 한번 들어볼래? 네, 알겠습니다, 할아버지. 달나라기 역을 담당할 새로운 적임자를 소개합니다. 낙성대학교 법대 교수 키 185 전절남 조국입니다. 환호하라! 잘생긴 얼굴, 강남 금수저 출신 깨어있는 학자시다! 사법고시도 패스도 못했다던데. 일단 좋아하자. 우와, 멋지다! 이 후보자에게는 많은 의혹들이 있단다. 이럴 땐 꼭 검증을 거쳐야 한단다. 여러분, 제게 시간만 주시면 모든 의혹을 소명하겠습니다. 저는 사모펀드라고는 모릅니다. 국민들만 사모합니다. 우와, 저 진실한 눈빛을 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을까. 이것도 다 거짓말이란다. 자금과 투자 모두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지. 에이, 그럴 줄 알았어. 뭔지도 모르면서 전 재산을 투자할 순 없지. 장관 아웃! 우리 아이는 영어 왕입니다. 영어를 너무너무 잘해. 의학 논문의 저자가 된 것입니다. Hi, my name is 조민 아인파이. 아인마는 건들지 말아주십시오. 그래, 아이는 건드리지 말자. 우리가 너무했어. 이 또한 거짓이란다. 조국의 딸은 고등학교 영어 내신이 6등급에 불과했지. 세상에나 마상에나 역시나 속았어. 아니다 아니다, 당장 입을 막아라. 도착 외구 아웃. 펀드 투자는 제 오촌 조카에게 물어보십시오. 모든 건 오촌 조카가 알지. 내가 어찌 알리요. 1년에 명절 때 한두 번 얼굴 본 조카가 제 전 재산을 운용한 겁니다. 저 진실한 눈망으로 봐라. 가짜뉴스 아웃. 기레기 아웃. 아니다, 또 거짓말이다. 블라인드 펀드에 전 재산을 투자할 수는 없지. 실소유자는 바로 오촌 조카란다. 또 속았다, 또 속았어. 또 속았네, 또 속았어. 정 그렇다면 저의 엉덩이 학원과 펀드를 기부하겠습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전형이다. 역시 그는 결백하다. 힘내세요. 엉덩이 학원 또한 빚더미뿐이란다. 이건 한마디로 돈으로 장관직을 사겠다는 생각이고 말고. 정부는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각종 의혹에 휘말려 있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고자 하는데,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붕어, 개구리, 가재도 행복한 세상 만들겠습니다. 이제는 뭐라고 해도 믿질 않을 테다. 저런 양치기 중년의 말을 누가 믿겠어. 이제 안 믿어.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에 희망은 없단다. 너희들도 이렇게 거짓말하면 안 된단다. 정말 못된 사람이네요. 저런 사람을 닮지 않을 거예요.